자, 중학교 1학년 1학기 첫 시간 수업을 시작할 거야. 초등학교에 비해서 강의 템포가 좀 빠를 거니까 15분만 집중하면 돼. 왜냐면 우리가 한 단원을 15분에 끝내기로 했거든. 그러면 중학교 1학년 1학기 전반적인 과정을 13번이면 끝낼 수 있어. 그러면 15분씩 13번이면 195분이야. 그러면 195분이면 3시간 15분이니까 이론적으로는 3시간 15분 동안 공부를 하면 중학교 1학년 1학기 전반적인 과정을 끝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2학년, 3학년 중에서도 중1 과정이 좀 기초가 부족한 학생이다 싶으면 이 강의를 처음부터 13강의까지 들으면 전반적으로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은 개념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자, 이 시간은 첫 번째 소인수 분해 단원에서 소수와 합성수, 소인수 분해까지 알아볼 거야. 그러면 자, 개념 정리할게. 소수가 있고 합성수가 있어. 그러면 소수는 뭐냐면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5는 약수가 1, 5. 그래서 1하고 자기 자신밖에 없다 이런 얘기야. 다시 7이라는 건 약수가 1, 7. 그래서 약수가 1하고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 이런 것들을 소수라고 얘기한다. 자, 그다음에 합성수. 합성수는 뭐냐면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소수가 아닌 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라는 수가 있어. 그러면 4는 약수가 1, 2, 4. 그래서 약수가 1하고 자기 자신 말고 다른 게 들어가지. 이런 것들을 합성수라고 하는 거야. 다시 한번 할게. 9라는 건 약수가 1, 3, 9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1하고 자기 자신 말고 다른 숫자가 들어가지. 이런 것들을 합성수라고 얘기한다. 자, 그래서 자연수는 말이야. 소수가 있고 합성수가 있어. 그런데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와. 여기서 1이라는 수 있잖아. 아까 선생님이 개념 설명을 할 때, 소수하고 합성수 설명할 때, 소수,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이렇게 했지. 합성수도 마찬가지로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소수가 아닌 수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면 요 1이라는 건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니까 요건 아주 시험에 많이 나와. 뭐라고 나오냐면 자연수는 소수와 합성수로 구성되어 있다. 맞는 것 같지만 1 때문에 틀린 말이야. 자, 이 57이 좀 애매해. 딱 보면 그냥 소수 같지만 57은 합성수야. 왜 그러냐면 5 더하기 7을 하면 12가 되지? 12는 3의 배수니까 57은 3의 배수가 돼. 3 곱하기 19 하면 57이 나오거든. 자, 또 하나. 91도 좀 애매해. 대부분 소수라 그래서 많이 틀리는 문제야. 얘는 7 곱하기 13을 하면 91 나오기 때문에 91은 합성수가 돼. 자, 요 111. 111은 말이야. 숫자끼리 더해. 숫자끼리 더하면 3이 나오지. 3은 3의 배수가 되지. 그래서 요111 자체는 3의 배수가 된다. 그래서 소수인 것 같지만 소수 아니고 합성수야. 자, 이번엔 거듭제곱에 대해서 설명할게. 거듭제곱이라는 건 뭐냐면 같은 수나 문자를 여러 번 곱해진 거를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이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있어. 2를 몇번 곱해서 3번 곱했지. 2의 세제곱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요 2를 밑이라고 하고 요 3, 조그만 숫자를 지수라 그래. 그래서 2학년 가면 다시 지수법칙이란 단원에서 자세하게 배워볼 거야. 자, 문자가 있어. A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B 곱하기 B 이렇게. 그럼 A를 두번 곱했지? 이렇게 해서 2 쓰고 B 세번 곱했지? 이렇게 해서 3을 써. 그래서 읽을 때는 A의 2제곱이 아니라 이거는 A의 제곱 곱하기 B의 세제곱 이렇게 읽어주면 돼. 자, 거듭제곱 중에서 2를 두번 곱하고 3을 세번 곱하고 5를 한번 곱했어. 자, 2의 몇 제곱, 3의 몇 제곱, 5의 몇 제곱인데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러면 2두 번이지? 여기가 2가 되겠고 3세 번이지? 그럼 3이 되겠고 5한 번이지? 원래는
한 번이면 안 써, 이렇게. 그런데 문제를 내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여기는 2를 이렇게 써줘야 돼. 그래서 2, 3, 1 답해서 이렇게 6이라고 써야지 여기 없다고 이거 5라고 쓰면 안 된다. 이거 조심해주고. 자, 이번엔 소인수분에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와. 그래서 중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면 그 용어가 뜻하는 개념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 자, 소인수분에서 요 인수라는 건 뭐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약수 배웠지? 그 약수하고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자 8은 2 곱하기 4. 그래서 2는 8의 약수가 되고 4도 8의 약수가 되지. 5학년 때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 반대로 8은 2의 배수, 4의 배수 이렇게 되지. 요 약수, 인수 같은 말이야. 그러면 소인수는 뭐냐? 그러면 약수 중에서 소수를 얘기하는 거야. 소인수분에는 뭐냐 그러면 자연수를 그 수들의 소인수들만의 곱으로 나타낸 걸 소인수분해라 그래. 말이 좀 어렵지.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게 있어. 그럼 12는 2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5학년 때 이런 걸 배웠어. 그런데 이제 소인수분해하는 방법은 지금부터 좀 이따 얘기할게. 이제 방법만 일단 설명을 하고. 자, 소인수분해 한번 더 해볼게. 48이라는 게 있어. 2로 나눠 24, 또 2로 나누고 12, 2로 나누면 6. 그러면 48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2의 4제곱 곱하기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자, 문제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문제가 나와. 48을 소인수분해하고 그럼 여기까지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소인수가 뭔지 적어라. 그러면 자, 아까 뭐 소인수가 뭐라 했어? 약수 중에서 소수라 그랬지? 그러면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쓰면 틀린다. 2의 4제곱은 소수가 아니야.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2만 써줘야 정답이야. 이게 많이 실수하는 거니까 조심하고. 자, 소인수분해에서 또 하나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낚는 문제가 있어. 이런 거야. 자, 다음 중 소인수분해가 옳은 것은, 잘못된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60이라는 게 있어. 그럼 4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면 60은 맞아. 그런데 얘는 소인수분해가 제대로 된 건 아니야. 왜? 소인수분해라는 건 뭐라 했어? 소수들만의 곱으로 나타난다 그랬잖아. 근데 4는 소수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써줘야지 60을 소인수분해한 게 맞지. 그러면 다시 한번 60을 소인수분해하고 그럼 여기까지 써줘야 되고 소인수를 써라 그러면 뭐 써야 돼? 2 쓰고 3 쓰고 5를 써야 되겠지. 이렇게 줘야지 정답이야. 자, 이번에는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약수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할게. 자, 어떤 수가 있어? m이라는 수가 있는데 얘를 소인수분해했더니 a의 m제곱 곱하기 b의 n제곱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요 수의 약수는 모두 몇 개가 되냐면 여기 m 더하기 1 곱하기 여기 n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요걸 계산하면 바로 요 수의 약수의 개수가 돼. 자, 이렇게 설명하면 항상 어렵단 말이야. 왜냐면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문자가 나오니까 어려워져. 그래서 중학교에서는 대표적으로 공식을 설명할 때 이렇게 문자를 설명하는 거니까. 왜냐면 숫자를 여기다 집어넣고 적용하면 다 맞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자 이제 봐봐. 아까 10이 있잖아. 10이 10이는 2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되지. 그래서 요 2보다 하나 더 큰 거 3 곱하기 여기 실제로 안 썼지만 뭐가 있는 거야? 1이 있는 거야. 요 1보다 하나 더 큰 거 2. 그래서 3이 6. 12의 약수는 6개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런지 설명을 다시 할게. 12는 말이야. 소인수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이 되지? 그럼 이렇게 표를 만들어. 2의 제곱이니까 1, 2, 2의 제곱까지 쓰고 3이니까 1, 3 여기까지만 써. 이렇게 표를 만든 상태에서 서로 곱해주는 거야. 그러면 1 곱하기 1, 1, 2 이건 4니까 4가 되고 3 곱하기 1, 3, 3이 6 이거 4니까 3, 4, 12에서 이렇게 6개가 나오는 거야. 그럼 왜 요거보다 하나를 더 더해주냐?
2, 여기 1이 있는 거지. 두 개 있고 반드시 1이 들어가잖아. 모든 수의 약수는 1이 들어가. 또 3이야. 그러니까 1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3개, 이쪽으로 2개니까 3, 2, 6, 6개가 나온다. 자, 이런 방법대로 약수의 개수를 구하면 쉽게 구할 수 있지. 초등학교에서는 약수를 모두 구하라가 문제지만 중학교 1학년에서는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이렇게 돼. 자, 그런데 또 낙넘 문제가 있어. 자, 4 곱하기 3이야. 자, 이건 소연수 분해가 제대로 됐어 안 됐어? 제대로 안 된 거야. 근데 이렇게 된 상태에서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니까 여기 1이니까 2, 여기 1이니까 2, 그래서 4개구나 이렇게 하면 틀린다는 얘기지.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문제고. 자, 소연수 분해와 관련돼서 약수의 개수 하나 더 해볼게. 어떤 수를 소연수 분해했더니 2의 제곱 곱하기 3의 3제곱 곱하기 5, 이렇게 3개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요거보다 하나 더 큰 거 3, 요거보다 하나 더 큰 거 4, 요거보다 하나 더 큰 거 2. 그래서 24개가 약수의 개수가 된다. 자, 다음 수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와. 그러면 자, 무턱대고 달려들지 말라 그랬어. 9는 오, 여기 1이니까 2, 여기 3이니까 4. 그래서 8개. 이렇게 되면 맞아 틀려? 틀리지. 조심하라 그랬어. 왜? 소인수 분해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잖아. 9는 소인수 분해하면 뭐야? 3의 제곱. 이렇게 써놓은 상태에서 요거보다 하나 더 큰 거 3, 하나 더 큰 거 4. 그래서 12개. 이렇게 얘기해 맞는 거야. 자,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설명할 거야. 마지막으로 집중 좀 하자.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는 수를 배울 거야. 그러면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는 수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소인수 분해를 하잖아. 소인수 분해하면 지수가 모두 짝수가 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거야. 144라는 수가 있어. 이걸 소인수 분해해 보자. 2, 72, 2, 36, 2, 18이 되고, 2, 9, 그 다음에 3, 3. 그래서 144는 2가 하나, 둘, 셋, 넷, 3이 하나, 둘. 그래서 소인수 분해했을 때 지수, 짝수, 지수, 짝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는 수, 144, 소인수 분해하면 지수가 모두 짝수가 된다. 그럼 얘는 뭐의 제곱이 되느냐? 그것도 알아둬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제곱이잖아. 2가 4개 있어. 그럼 2를 두 번만 써. 3이 두 번 있어. 그럼 3을 한 번만 써. 그러면 2, 2는 4, 4, 3, 12. 그래서 144는 12의 제곱이 되는 수야. 자, 제곱수와 관련해서 시험에 많이 나온 유형이 이런 거야. 84에다가 어떤 수를 곱했더니 어떤 수의 제곱이 됐다. A는 뭐고 B는 뭐냐. 그래서 A 더하기 B를 구하라. 길게 된 말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일단 제곱수가 되는 성질은 어떻게 있어? 소인수 분해했을 때 지수가 다 짝수가 돼야 된다 그랬지. 그럼 84를 소인수 분해 해보자. 84는 2로 하면 42가 되고, 2로 하면 21이 되고, 3으로 하면 7이 되니까 84는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7이 되겠지. 여기다 어떤 수를 곱해야지 어떤 수의 제곱이 되느냐 이런 얘기니까 소인수 분해했을 때 지수가 다 짝수가 돼야 된다 그랬어. 지금 여기 3이 하나밖에 없잖아. 7도 하나밖에 없고. 그러면 여기다가 3이 하나 더 있어야지 3의 제곱이 되고, 7이 하나 더 있어야지 7의 제곱이 되겠지. 그럼 얘는 2가 2개가 되고 3이 2개가 되고 7이 2개가 되겠지. 그래서 요거는 B의 제곱이 되는데, 그럼 뭐의 제곱이 되느냐 그러면, 자, 2 2개 있으니까 한 번만 쓰라 했어. 3 2개니까 한 번만 쓰고, 7 2개니까 7 한 번만 써서 2 3은 6, 6 7에 41. 여기가 42의 제곱이 된다. 그래서 A는 뭐가 되냐면 3 7에 21, B는 뭐가 되냐면 42. 그래서 2개 더해서 63. 이렇게 써야 답이 되겠지. 아주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문제니까 꼭 알아둬야 돼.